연놈입니다, 연놈. 픽업은 E마이너 G. 자, 간단하게 이 기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리아츠 설립 1970년대 중반 마이크 맥과이어와 알 카니스가 공동으로 벨리아츠 성립. 94년도 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지분 50%를 삼육으로 넘겼다고 합니다. 그다가 현재는 그래가지고 깁슨으로 소속되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라고 보립니다. 근데 옛날 초창기 모델들이 소위 말하는 전설의 기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때 당시에 막 들었던 팝 음악이라든지 막 락에서 들었던 막 그 기타 솔로 사운드 그런 소리가 어렴풋이 얘한테서 있더라고. 그 느낌이. 그리고 이제 삼육과 깁슨에 넘어가기 전에 제작한 기타를 좋아하고 수집하는 매니아층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오리지널리티를 좀 좋아하는 분들. 그래서 요 기타는 이게 거의 20년 넘었어요. 그래서 그죠? 그래가지고 리플렛 한번 하고 거의 연주를 안 해서 플랫도 거의 안 달아지는 상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벨리아츠가 거의 FR 방식의 기타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기타가 굉장히 가벼워요. 하고 여기 이 벨리아츠가 예전에 했던 그 기타 라인이 아티스트 시그니처 시리즈가 좀 있는데 그게 레리 칼튼이고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한 시그니처 모델이 공연과 녹음에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레리 칼튼 모델이. 그 다음에 스티브 루카스 유명하죠. 토토. 스티브 루카스 커스텀 프로를 기반으로 제작했고 22, 24 플랫 두 가지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루카스가 뮤직맨 앤더스 되기까지 90년도에서 83년도쯤에 벨리아츠 기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예. 커스텀 프로는 블락이 전 2400번까지 생산했고 이때 기타까지 오리지널 벨리아츠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2400번까지. 이 기타는 800번대 기타랍니다. 800번대. 현재는 3,000불에서 10,000불 정도로 중고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3,000불에서 10,000불. 10,000불이면 10,000원이죠. 그죠? 그래서 자, 그럼 이 기타의 사용이 어떻게 되냐? 바디가 스완프 애쉬 바디. 딱 봐도 무늬가 애쉬죠. 그죠? 이게 이렇게. 넥은 버드 아이 메이플. 새눈깔 메이플입니다. 지판은 로즈우드, 장미나무. 브릿지 및 너트는 플로이드 로즈고 독일 셸러. 이거 독일 셸러 거랍니다. 유명하죠? 좋아요. 5단 스위치. 5단 스위치. 1볼륨 브릿지 푸시풀 스플릿 1톤. 1볼륨이고 브릿지 스플릿 1톤. 이게 아 이게 되는구나. 볼륨 쪽에 험싱제는 된답니다. 야 이때 당시 이런 게 있었어. 캬씨. 색상 파이어버스트. 파이어버스트랍니다. 불. 근데 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트로소드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넥 풀어야 돼. 이거 넥 잡으려면 이게 좀 단점이네. 그리고 뒤쪽 메이드 인 유사. 네, 유사품입니다. 메이드 인 유사품. 자 한번 이펙트 없이 순수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EMG 89. 합톤. 미들 핑거. 이런 느낌. 그다음에 요거는 요거 합톤.
그런 옛날 느낌 나죠? 예뻐, 소리가 되게 이뻐요. 험. 싱글로 바꿔볼게요. 여기서 합톤 만들어볼게요. 아, 합톤에 차이가 나는구나. 옛날에 그 있어요. 그 파퓰러한 팝에서 많이 느꼈던 그 받쳐주는 용도에 최적화된 딱 그런 그런 데에서 숨어 들어가는 그런 선은 아니고 있을 건 다 있는데 붉어지지 않으면서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깔끔하게 소리 빼주는 소리 빼주는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예.
이거는 진짜 옛날 턴 난다. 완전 옛날에 그딱 90년대 그 필이 나네, 얘는. 야, 이거 좋네. 총평 가도록 하겠습니다. 펜더 깁슨이라는 거는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기타긴 해요. 그래서 왜냐면 옛날 방식이었던 공정 과정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만들어 온 기타인데, 그거를 이제 현대적으로 바뀌는 기타는 뭐 펜더 같은 경우도 요즘에 울트라 버전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오리지널 버전 옛날 방식의 그 클래식한 빈티지한 기타가 훨씬 비싸고, 왜 그러냐면 그 소리가 더 전통적이고도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 빈티지는 노이즈도 심하고 만듦새도 좀 약간 그 전보다 더 엉성하고 뭔가, 예, 전통 방식이었던 기타들로 만드는 거는 이제 이거를 이 사람들은 이거를 모던한 방식으로 하면은 그때부터 깁슨이 아닌 거고 그때부터 팬더가 아니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우리들 소리 머릿속에. 왜? 그걸 수십 년 전부터 들어왔던 박힌 사운드가 있거든요. 딱 잘라 저는 감성적인 기타라고 이야기를 해요. 깁슨, 팬더. 요즘에 모던한 기타보다는 조금 넥도 불편하고 특히 깁슨 막 하이포지션 불편하고, 근데 그 어떤 기타들도 깁슨하고 팬더의 그 감성을 이길 순 없어요. 근데 이 기타가 약간 그런 류 기타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타가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막 월등하게 정말 사운드를 뚫고 나오고 회상도 막확 높고 막 이런 기타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얘가 가진 딱그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기타가 소리가 엄청나게 좋아서 그 가격을 주고 지불한다기보다는 이 기타가 주는 그 감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기타 같아요. 하여튼 저는 사운드, 필을 살려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사운드는 한 90점 주고 싶어요. 100점 만점에. 그 다음에 플레이어빌리티는 한 85점 정도.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은데 중간중간에 살짝 이런 뭐 고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걸리긴 해요. 살짝. 예. 소장 가치는 있으면 사서 기테크하면 딱 좋을 기타입니다. 네. 이거 언제 더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어. 굉장히 잘했어요. 예, 깔끔해. 넥도 되게 좋고.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이 목요일이죠. 전 다음 주 월요일 날또 재미있는 컨텐츠 가지고 간만에 기타 이제 강의. 정말 재밌는 강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꿀 강의 한번 할게요. 자,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네, 울티마테 찐따, 바이바이. 우리 좋아요 안 누르시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특히 알람 설정 딸랑딸랑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